여러분들은 대구의 맛집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먹거리가 다양한 도시이다 보니 어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얘기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듯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넷 평점과 유튜브를 참고해서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들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함께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팩트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광장시장 못지않게 먹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서문시장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아, 오늘 뭐 먹으러 가는 거예요? 닥쳐 이씨. 뭐 보시다시피 대구의 여름 날씨는 잠깐만 걸어다녀도 사람이 이성을 잃기 때문에 여름엔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저희가 찾아온 곳은 서문시장 안에 식당 골목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엄청난 갈비찜 맛집이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갈비찜 식당 두 곳이 있는데 서칭해보니 두 집 다 똑같은 구성으로 나오는 것 같아 네이버 기준으로 약간 더 평점이 높은 집을 방문해봤고요. 바로 이곳입니다. 와, 방송을 17번씩이나 탄 갈비찜이라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엄청 상승했고요. 어디가 먼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여기가 먼저라고 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내는 입식 테이블 8개 정도의 깔끔해 보이는 인테리어였고 별실은 좌식과 입식 테이블 혼합석으로 되어 있었고요. 메뉴는 전문점답게 소갈비찜과 돼지갈비찜 두 가지만 있었는데 공깃밥은 별도로 1,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선 혜자 누님이 웃을 수 있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자마자 소갈비 세 개 할까요? 여기 시그니처가 아니 대표 메뉴가 돼지갈비찜인가요? 소갈비찜인가요? 소갈비 해드릴까요? 아니 어떤 게 소갈비가 많이 나가서 소갈비가 소갈비 세 개 해드릴까요? 네. 나중에 찾아보니 매운 돼지갈비찜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닥쳐 이 병신 새끼야! 벽 한켠엔 식당의 헤리티지를 볼 수 있는 관련 기사들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기본 밑반찬은 상추, 고추장아찌, 콩나물, 쌈장과 마늘, 쪽파무침, 무채, 동치미 등이 나왔고요. 메인이 나오기 전 밑반찬부터 먼저 먹어봤는데 쪽파무침은 참기름의 고소함과 알싸한 파향이 입맛 돋궈주는 역할을 해줬고요. 무채는 그냥 무채 맛이었고 고추장아찌는 맵지 않고 양념이 맛있어서 개인적으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콩나물은 아무런 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건 매운 갈비찜에 넣어서 먹는 것 같고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주문했던 소갈비찜이 하얀 많아 보이는 양푼위에 담겨 나왔는데요. 그 뒤를 이어 무려 1,000원의 공깃밥이 공기가 아닌 대접에 담겨서 나왔습니다. 이건 메뉴를 시키면 나오는 서비스 청국장인데요. 비주얼만 봐도 말 그대로 서비스입니다. 맛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고향이 떠오르는 맛. 우선 소갈비찜은 상당히 매워 보이는 검붉은 색상에 드라큘라도 모자라 모기도 피해갈 정도로 마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었고 잘라져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계와 가위는 조용히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신.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맛은 어떨지. 생각보다 부드럽네. 소갈비찜은 연육제를 쓰셨는지 생각보다 부드러운 식감이었고요. 소고기의 육향이나 풍미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쫄깃한 식감과 이곳의 시그니처 양념, 마늘 양념장이 입맛을 자극해주는데요. 밥도 흥미가 들어가 있어 고소한 느낌이라 갈비 양념과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여기 찬들 대부분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구성이라 갈비 양념과 함께 비벼봤는데요. 와, 아는 맛이 더 무섭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이었고요. 또 여긴 맥기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너무 매울 것 같아 순한 맛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맥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서 좀 매운 걸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어때요? 닥쳐! 어때? 마늘 향이 많이 나요. 이 안에서 마늘 맛있어? 맛있어요? 돼지갈비 쪽이 조금 더 부드러울 수도 있겠다. 여기 마늘이 생마늘로 들어가 있어 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치미는 입에 남은 향을 거두는 마무리로 꼭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던 깨끗하게 클리어! 이 계산이요? 네, 48,000원. 네, 감사합니다. 시장 식당에서 먹은 것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는 48,000원이 나왔고요. 근데 나는 솔직히 좀 맛있긴 한데 뭐 그냥 꿀꺽. 그냥 한 끼 때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찾아가는 곳은 서문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만두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보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대전에 오면 꼭 먹어보려고 저장해놓은 곳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주소가 나오지 않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메뉴판인데요. 가격은 역시 혜자누님이 웃고 계셨지만 카드는 안 되고 현금만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떡볶이하고 삼각만두 이거는 두 분 다 간장을 해드릴까요? 네네네. 간장. 각자.
제일 먼저 떡볶이가 나왔는데 양은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양이었고 떡은 쌀떡을 사용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맛은 장비를 정지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떡볶이 맛이었고요. 짜잔! 이번에 나온 건 간장 양념에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이지만 대구의 명물로 손꼽히는 납작만두인데요. 서울에서 보기 드문 만두로 만두소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인데 신기하게도 뜨거운 기름맛과 간장의 조화가 멈출 수 없는 감칠맛을 내더라고요. 이건 저희 일행들 모두의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했던 삼각만두가 나왔는데요. 비주얼은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이었고 납작만두보다는 통통하게 속도 차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야끼만두처럼 이건 저희가 보통 떡볶이집에서 먹는 야끼만두를 튀기지 않은 버전으로 먹는 맛이었고요. 납작만두보다는 당면이 많이 들어가 있어 씹을 때 기름맛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그 기름짐은 떡볶이 양념으로 질림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요. 광장시장의 마약김밥처럼 대구 서문시장의 상징성이 있는 만두라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경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먹었어? 더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쪽에서 광장시장 같아. 아니 그거 마무리로 입구에 있는 와플집엔 레트로 감성 오지는 잼발린 와플을 팔고 있어 오랜만에 하나 사 먹어봤는데요. 대구는 덥긴 덥는데 여기에서 단련되신 것 같아요. 먹는 건 찍진 못했지만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날 엄청난 더위를 뚫고 중화비빔밥이 맛있다는 한 중국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차려!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같이 일하는 일행들이 먼저 와서 먹어보고 저를 이리로 납치해온 곳인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웨이팅이 생길 정도로 이 동네에선 소문난 맛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평점은 따로 없고 다녀간 손님들의 후기가 많은 곳이었고요. 분명 동생들이 여긴 중화비빔밥이 맛있다고 했는데 짬뽕이 더 유명한 집입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10개 정도의 넓고 쾌적한 느낌이었고 가격은 비싼 것도 아닌데 싼 것도 아닌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밑반찬이나 밥은 셀프로 담을 수 있는 코너도 따로 있어 저같이 양이 많으신 분들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었고요. 차렷! 얼마 지나지 않아 매콤한 향과 함께 중화비빔밥이 등장을 했습니다. 얘는 사이드로 나온 짬뽕 국물이고요. 우선 중화비빔밥은 예전에 대구에 왔을 때 몇 번 경험해본 음식 중 하나인데 짬뽕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그냥 볶아져서 밥 위에 올라간 메뉴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선 보기 드문 대구의 특색 음식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중화비빔밥은 다른 곳에 비해 돼지고기의 비율이 조금 더 많게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다른 곳에서 먹었던 중화비빔밥은 약간 국물 없는 해물짬뽕밥에 가까웠다면 여기는 제육볶음과 짬뽕의 만남이라고 해야 할까요? 매콤하면서도 강렬한 불향과 후추향이 딱 상남자들의 입맛에 어울리는 맛이었고요. 여기도 역시 맵기 조절이 가능해서 가장 매운맛으로 주문을 했는데 딱 불닭볶음면 정도의 맵기라 부담없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 그리고 같이 나온 짬뽕 국물엔 건더기가 없어 짬뽕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없어졌고요. 중화 짜장밥을 시킨 동생 밥도 먹어봤는데 옛날 짜장 먹기 소스가 들어갔네.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때요 짜장은? 맛있어요. 맛있어? 여기 맛있어요? 동비는 약간 좀 매운맛 딱 치고 들어간다거나 얘는 살짝 치고 들어가면 좀 짜장 맛 단맛이 단맛이니까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엔 이곳의 인기 메뉴라고 해서 시켜본 군만두인데요. 6,000원에 10개인데 사실상 만두들이 붙어있어 그냥 하나만 먹겠다고 다 가져가기 딱 좋았습니다. 하지마 이 개새! 여튼 단단하게 붙어있어 떼어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비주얼만 봐서는 그냥 일반 만두 같아 보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초밥을 먹을 때처럼 간장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아니 너무 단단해서 맛은 막 육즙 팡팡 터지는 느낌은 아니었고 육향과 후추향이 강한 잡채 만두였습니다. 바삭한 식감의 만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셔보셔도 좋을 만한 메뉴였고요. 친한 친구끼리 가면 싸울 수도 있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긴 너무 마음에 들어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못 먹어본 탕수육을 주문해본 건데요. 솔직히 맛은 전분과 밀가루가 많은 옛날 탕수육 맛이라 이건 호불호가 많이 나뉠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짜잔! 저희가 다시 온 이유는 이 중화짜장면 때문인데요. 짬짜면도 아니고 짜장과 중화소스의 조합이 중화비빔밥보다 더 낫다라는 소리가 나와서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와 되게 특이하다 이거. 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거 처음이야. 그렇다면 과연 맛은? 특이하다 이거. 맛있네?
중화소스의 매콤한 맛과 짜장의 단맛이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맛이었고요. 여기가 40년 동안 끊이지 않는 인기 맛집인 이유가 이 한 그릇에 도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소스에 밥을 비벼 먹어도 멈출 수 없는 매운 감칠맛이 상당히 매력적이라 방문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박수!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점심시간에 늘 항상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궁금해서 서칭해보고 찾아간 곳인데요. 차려! 바로 이곳입니다. 2층에 있어 눈에는 잘 띄진 않았는데 서칭해보니 상당히 평점도 좋고 무려 22년 동안 메밀묵 전문 식당을 해온 사장님이 어머님과 단둘이 가족 운영을 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몸에 좋은 웰빙 푸드를 판매하는 곳이라 그런지 다리 운동은 필수로 해야 하는 곳이고요. 이날 같이 간 일행은 1편에서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솔로 동생과 함께 오후 2시쯤 방문해봤습니다. 실내는 깔끔한 느낌을 주는 입식 테이블에 중형 식당 정도의 규모였고요. 메뉴는 메밀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메밀목밥과 한창 더울 때라 메밀 비빔국수 그리고 사이드로 메밀 전병도 주문해봤고요. 동동주도 한 잔씩 판매하고 있어 술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부담없이 주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는 한국의 미슐랭 격인 블루리본 서베이를 보험회사에서 주신 것 같았고요. 솔로에면 밥 먹을 때 맛있냐? 12시비야. 기본차는 미역 초무침과 김치, 도토리묵, 고추가 나오고요. 우선 메인이 나오기 전 식당의 내공을 알 수 있는 밑반찬부터 하나씩 맛을 봤는데 어때? 맛있다. 맛있어? 솔로니까 맛있겠지. 반찬들이 다 정갈하고 맛있었지만 특히 이 메밀목이 악권이었는데요. 슴슴한 메밀의 맛이 쓰게 느껴지지 않고 고소하면서도 혀로 살짝만 눌러도 부드럽게 퍼지는 묵이 입에 딱딱 감기네. 좀 쓴 느낌이 있어. 짜잔! 내가 돌아왔다.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메밀전병인데요. 수분감 없이 바싹 구워져 식감이 좋았고 안에 들어가 있는 소가 김치하고 잡채인데 이 맛이 약간 김치전과 순대를 섞어놓은 듯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동동주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차려! 전병을 먹고 있는 사이 묵밥과 비빔국수가 화려한 비주얼로 나왔습니다. 우선 묵밥은 배추 얼갈이와 무채, 김치, 김 등이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길게 썰려 들어간 묵이 맑은 육수에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떨지? 와, 이건 제가 묵밥을 많이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약간 김치말이 국수의 따뜻한 버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은 미지근한 느낌의 육수였지만 묵의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과 김치의 시원함이 손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김치말이 국수 같은데 나도 한 접거나 비빔국수도 뭔가 막국수 같은데 슴슴한 듯 하면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감비율이 어느 미슐랭 식당 못지않은 맛이었습니다. 이야,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약간 비빔면 같은 비빔면에 있는 소스 같은 맞아 먹을수록 매력이 이제는 밥을 말 차례. 밥은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 죽밥이 나왔고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양이었지만 원하면 리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밥은 보시다시피 찰기가 있어 잘 안 떨어지고요. 와, 이렇게 먹으니까 속이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 왜 많은 어르신분들이 묵밥을 좋아하시는지 단번에 이해가 가는 맛이었습니다. 난 잘해도 이제 늙었어!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묵밥과 전병 국수까지 총 3만원이 나왔고요. 어땠어? 맛있네요. 그래도 시키는 가이드가 가보자고 해서 왔는데 짜증나서 안 올라. 야, 너 너무 시킨 것처럼 얘기하지 마. 긴 출장의 피로를 풀기 위해 대구 현지인이 강추하는 족발집에서 배달을 시켜봤는데요. 무슨 가족 같은 족발이라고. 한탕? 방천. 방천 가족 족발. 여기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그래서 시켜봤어요. 주먹밥도 추가를 했고. 요거는 가격이 72,000원. 아니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진짜 싱글인데 뼈로 맞아봤어? 현지인이 지금 추천해줘가지고 시켜봤는데 잘 먹겠습니다. 얍. 먹겠습니다. 얍. 고생하셨습니다. 형 술 안 먹어? 야, 호사스러웁니다. 짠.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야, 씨, 솔 오랜만에 먹으니까 다네. 어떤지 한번 맛을 평가를 한번 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심심한데? 지방질이 맛있다.
새콤달콤한 막국수는 양념장에 수분기가 많아 상당히 촉촉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어 좋았고요. 주먹밥은 그냥 볶음밥 같은 느낌이었는데 뭐 유분기가 많아 잘 안 뭉쳐지긴 했지만 매운 불족발과 함께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는 불족발이었고요. 안 매워. 족발 맛 어때요? 족발 맛 그냥 평범한데요? 아 그래? 어때? 평범? 그냥 저희 입맛엔 무난한 족발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대구의 소문난 맛집들을 많이 다녀와 봤는데요. 영상이 길어질까봐 짧게 요약하자면 누군가에겐 별로인 집이고 누군가에겐 맛집이 되는 기준이 살아온 지역의 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에 나가더라도 그 나라의 맛집이 우리 입맛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배에서 직접 잡은 고기를 먹던 분들이 횟집에 가서 느끼는 만족도가 높을까 하는 의문점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결론은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솔직히 대구가 더워도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만큼 입맛을 잃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가져서인지 기억에 딱 남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동선에 맞춰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대구에 추천해줄 만한 맛집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입맛 도는 가을에 다시 한번 방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